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요거는 유채나물입니다. 제주도에서 노란 꽃 피는 유채나물 있죠. 그래서 오늘은 유채나물을 이용한 봄김치 한번 담아볼게요. 이렇게 따듬으실 때는 이렇게 시금치처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. 그럼 요 밑둥치 부분을 이렇게 자르면은 이렇게 떨어집니다. 그럼 요 꽃 있거든요. 꽃도 그냥 먹으면 돼요. 이렇게. 이렇게 따듬어서 한번 김치 한번 담아볼게요. 너무 큰 거는 이렇게 반 자르시고요. 유채나물을 먼저 좀 씻어줄게요. 코팅이 된 것처럼 물이 안 스며들고 이렇게 다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떨어져요. 그래도 이렇게 좀 씻으시면 돼요. 흙이 안 나올 때까지 깨끗하게 헹궜으면은요. 제가 무 반 개를 이렇게 나박김치처럼 썰었습니다. 이것도 함께 절이려고요. 유채나물이 이렇게 수분이 별로 안 나와요. 그래서 김치 담아놓으면 좀 물기가 없거든요. 그래서 이 무를 같이 담아놓으면 국물이 좀 생기니까 무를 같이 넣어서 담아보겠습니다. 조금 넣고요. 소금은 소주잔으로 계량하겠습니다. 조금만 뿌릴게요. 이렇게 물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뿌려놔도 금방 소금이 녹거든요. 이것도. 물을 넣고 냄비에다가 뿌려 놓겠습니다. 무의 수분을 좀 뺀 다음에 김치 담아 보겠습니다. 한 시간을 절였는데요. 소금을 많이 안 뿌려서 유채나물은 그렇게 많이 숨이 죽진 않았거든요. 근데 오늘 제가 숨을 죽이려고 하는 거는 바로 이 무였기 때문에 무가 충분히 절여졌다 싶으면 아까 유채나물 다 씻었고 무 깨끗하잖아요. 한 번만 헹굴게요. 한 번만 헹구고 이제 이걸 김치 담으면 돼요. 잡쌀풀 한 컵이 필요할 때는요. 물 한 컵에 잡쌀가루를요. 반 스푼만 넣으면 농도가 딱 맞는 한 컵의 분량의 잡쌀풀이 나옵니다. 잡쌀풀에요. 고춧가루를 한 컵 반 넣을게요. 이렇게 반 컵 더 넣겠습니다. 그러면 고춧가루가 좀 빨리 불어나거든요. 이렇게 마늘 다진 것 50ml입니다. 마늘도 소주잔 하나였고요. 그리고 이 올리고당은 소주잔 반잔입니다. 저는 이거 육젓입니다. 육젓 싫어하신 분은 액젓 넣으시고요. 육젓의 그 비릿한 그 향을 좋아하시면 육젓 하나 넣겠습니다. 참치액 반 소주잔 넣을게요. 다 됐습니다. 이제 한번 이거를 무쳐볼게요. 물기를 빼뒀던 유채나물하고 무를요. 넣고 쪽파 있으시면 쪽파 이렇게 한 줌 넣으시고요. 쪽파 없으시면 대파 큰 거 한 뿌리 어서 썰어 넣으시면 됩니다. 양념을 넣어주겠습니다. 이제 이렇게 버무려주면 되는데요. 혹시 생강 쓰시고 싶은 분은 정말 조금만 쓰세요. 많이 쓰시면 자칫 향이 너무 강해지거든요. 마지막에는요, 통깨 조금만 뿌려주겠습니다. 다 됐습니다. 자, 이렇게 봄김치, 유채나물김치 완성되었습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